소 맛있는 게 올라와 있네. 와, 큰 와. 어, 딸기 이렇게. 와, 딸기 진짜 크다. 대박이다. 이거 진짜야? 이거 아니야, 미카야. 이거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고 이게 진짜야. 어. 이거는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만든 그러네. 거야. 남대문 시장에서 3층에서 이런 게 가짜 팔아요. 아, 그래. 이게 진짜 먹음직스러운 가짜다. 내가 먼저 플라스틱을 한번 먹어볼게. 야, 아유. 어, 플라스틱 아닌데. 드셔보세요. 아우, 저희도 한번 찍어. 진짜 맛있어. 맛있다. 이거 초콜릿 호텔 같은데 뷔페 가면 이렇게 해서 먹잖아. 아, 이거 너무 달고 맛있지 않아? 맛있다 이거. 오, 진짜 맛있어. 딸기는 예전에는 설탕 찍어 먹잖아요. 근데 요즘 딸기는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딸기 품종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일본 품종이었는데 2005년부터 이제 그 딸기 품종을 개량해가지고 우리 딸기도 신맛은 없고 단맛이 올라가서 그래서 다시 역수출. 다 역수출해. 네네네네. 외국에 나가면은 한국 딸기 이거라고. 최고야. 선생님, 유럽에서 딸기가 이렇게 큰 거 안 믿어요, 진짜. 유럽에서 딸기가 요만해요. 이 딸기는 중국에서도 많이 해먹는데 당홀로라고 그래갖고 원래 산사나무 같은 걸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딸기 같은 걸로 많이 만들어놨다. 아, 저거요? 아, 이게 원래 중국식이에요. 이거 많이 파는데?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유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한번 튀겼나요? 아니, 설탕을 녹여서 이렇게 묻힌 거예요. 네. 중국 길거리 음식 가면 이거 다 있던데. 이게 제일 많이 있어. 네, 이거 제일 많이 팔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동그랗게 해가지고 쫙 나무 트리처럼 해가지고.